저희 아이탑 21 스포츠로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고등부 선수들에게는 사실 이런 자 찔러 줍니다. 슈팅 골! 김태양의 선제골! 자연과학고 결승을 향한 문턱에 한 발 다가섭니다. 정말 견고했던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한양공고의 수비진. 절묘했던 킬러 패스 그리고 김태양의 원터치 마무리로 인해서 자연과학고가 결국 뚫어냈습니다. 김태양의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이 중요한 4강에서 터집니다. 최근 후에 절묘한 패스. 김태양이 지체하지 않고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. 중원에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있었고요. 여기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너무 잘 봤네요. 최근 후 그리고 김태양까지 포효했던 김태양.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선취골이 전반 27분에 터졌습니다. 조금씩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한양공고 왼쪽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입니다. 박성범 크로스! 자책골! 걷어낸다는 공이 본인 골문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. 윤건영 선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상황. 한양공고가 이 어려운 경기에서 분위기를 살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포기하지 않았던 서울 한양공고. 후반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. 윤건영 선수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박성범의 과감했던 돌파가 결국은 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왼발 크로스, 걷어내기 쉽지 않은 공이었죠. 결국은 동점이 됐습니다. 결국 박성범 선수가 상대의 자책골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경기는 동점이 됐고요. 결승전의 첫 번째 자리. 그 한 팀이 슛! 골입니다! 곧바로 다시 앞서갑니다. 자연과학고 위기의 상황에서 서민덕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바로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위엄입니다. 본인들의 위기를 곧바로 극복하면서 이제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다시 결승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동점골을 허용했고 침울할 수도 있는 분위기. 여기서 서민덕의 쇄도가 빛났습니다. 우측면에서의 크로스. 수비의 틈을 파고들면서 동점골을 허용한 지 1분 정도 지났을까요? 곧바로 다시 앞서가는 득점을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뽑아냅니다. 이건 대단하다고 말할